아모마의 메디컬허브 이야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온전한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밸런스를 뜻하며 허브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식물 자원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의 허브 정보는 공식력 있는 연구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브는 요리, 화장품, 향기용, 가정용, 건강의료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모마는 영국 메디컬 센터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 허브를 안내합니다. 오늘의 허브는 유럽의 산딸기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의 종류는 200종이 넘으며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라즈베리의 학명은 Robusides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라즈베리 잎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버스이디어스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에서도 풍부한 영양분과 다양한 케미컬 성분이 나와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가 큰 약초라 할 수 있습니다. 러버스이디어스는 생식기 강장제, 이뇨, 소화, 대사활동 개선, 장운동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버스이디어스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호르몬 밸런스에 좋은 영향을 주는 허브로 에스트로겐 허브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HMPC, 유럽약초위원회에서는 라즈베리 의약품에 대한 임상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험실 연구의 데이터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HMPC의 결론은 라즈베리 잎의 장기간 사용 결과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유럽의약품청의 러버스이디어스 잎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 허브의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